비료. 자, 비료주들 많이 갔죠? 비료주는 먹을 게 없어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테마로에서 비료주들이 많이 갔는데, 예, 자, KG 케미칼은 말씀드렸고, 누구, 이일성 같고요. 저는, 오늘은 50% 최소한 정리한다. 누구? 50% 정리, 예, 50% 정리하고요. 한 방 더 치면 마무리. 자, 손절가는 얼마? 4,400원. 손절가 4,400원 줬고, 한 번 더 치면 매도. 손절가 그냥 옆에 써보세요, 누구. 자, 카프로. 카프로도 옛날에 내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이거 안 올라가면 내가 개새끼라고. 내 욕을 하라 그랬죠. 언제? 오래전 얘기요. 어디서? 이쪽에서. 2016년도에. SBS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갔나? 여기에 들어갔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갖고, 이거 먹고 나갔죠. 여기까지만 먹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안 먹고, 이 자리 먹고 나갔다. 옛날 카프로. 자, 카프로는, 홀딩 하실 때 21선 갖고 써보세요. 21선. 자, 롯데 정밀화. 아까 했죠. 첼시스. 이 새끼는 주가 장난으로 먹고 사는 놈인데, 재무는 볼 필요도 없이 안 좋아요. 자, 자산 대비 13%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374억짜리인데 적재. 동물 백신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동차 부품하고 관련이 있죠. 자, 5일선 갖고 써봅니다. 남해학. 자, 남해학은 우량 주죠. 자,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신규 배불리 없어. 들어가지 마요.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해먹었어. 446, 400% 올렸죠? 효성MB 먹을 거 있다 없다. 없어. 하지 마. 신규 금지. 자, 손절가 14,000원. 14,000원 잡고, 이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금지. 갖고 있는 놈만 홀딩. 예. 자, 손절가 14,000원 좀 그렇다. 13,500원. 손절가 13,500원 잡고, 이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대유. 와, 대유 들고 가야죠. 홀딩. 조비. 예, 조비 21선 갖고 써보세요. 21선 이탈하면 나와. 자, 태원물산. 21선 갖고 써보세요. 신규 금지. 조비 신규 금지인가 한번 볼까요? 별로요. 하지마. 태양물산. 자, 21선 갖고 써보시고요. 신규 금지. 태경 BK 예, 21선 갖고요. 써보시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21선 갖고 써보세요. 우진 BNG. 아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우진 BNG는. 한 번 더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들어올릴 때. 네, 들어가세요. 손절가 잡지 마. 없어. 자산 대비 96%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610억짜리. 적자는, 영업이익은 계속되는데 적자가 좀 질끈질끈 나왔죠. 적자가 영업이익이, 실적이 안 좋네. 부채비는 71%, 유보율은 115%. 재무는 안 좋은데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손절가는 그래도 잡고, 혹시 모르니까. 자, 재무가 그냥 시원치 않으니까. 자, 손절가는 1760원 잡고, 목표가는 3,5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물어볼까. 3,500원. 자, 우진 BNG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